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자원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사 새 영을 창조하사 저희의 삶과 저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은 새벽기도 시간마다 우리가 반복해서 봉독하고 또 암송하고 있는 암송 구절 가운데 한 본문입니다. 내일 새벽기도에도 마침 차례가 이 시편 51편을 저희가 또 암송하는 시간인데요. 이 본문을 제가 여러 8개의 우리 암송 구절 속에 넣어놓은 이유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덧입기 위한 씨름을 감당해 가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바르게 인식하고 또 회개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론보다도 하나의 아름답고도 또 깊은 고백이 담긴 사례로서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깊이 묵상하고 암송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51편을 우리 암송 속에 넣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한 구절 구절의 암송도 때로 필요할 때가 있지만 문맥 속에서의 전체 흐름이 있는 그런 구절을 통으로 좀 암송하기를 원하는데 시편 51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회개하고 죄와 더불어 씨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시편 전체 속에서도 초대교회 이후로 참회, 우리의 회개와 관련된 중요한 고백이 일곱 개의 시편 속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이미 앞서 봤던 6편, 32편, 38편이 그러한 회개시, 참회시 가운데 포함된다고 보고, 또 102편, 130편, 143편을 그와 같은 대표적인 참회시로 보는데, 이 51편까지를 포함해서 이 7편의 시편이 성도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회개와 관련된, 참회와 관련된 전형적인 시의 고백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간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깊이 있게 또 중요한 회개의 전형을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시를 쓴 다윗이 이 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던 상황과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표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11장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관계에서 범죄한 뒤에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의 죄를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백하며 지은 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흠모할 만한 신앙의 영웅과도 같은 인물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다윗의 생애 속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안타까운 상황,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에 없었더라면 너무나 좋았을 뻔한 그 상황 속에서였지만, 그러나 그가 한편 그 상황 속에서 그 죄에 온전히 직면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가 회복해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죄와 더불어 끊임없는 피 흘리는 씨름 가운데 영적 여정을 해나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이 실수와 이 실패와, 그러나 그 실패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름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참큰 도전과 또한 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중요한 첫 번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몰라서가 아닌데, 우리가 그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어려움의 큰 근원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알지만 그것을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씨름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타까움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실 때 선포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한 이 내용 가운데 세 가지를 다윗이 지금 여기서 고스란히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인자라고 부른 것, 그리고 은혜라고 표현한 것, 그리고 긍휼이라고 표현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언가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은혜로운 분이시며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hand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관대함, 또는 그 사람이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것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는 어떤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레헴이라고 하는 긍휼 또는 뭐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이 표현은 이 히브리 언어는 추상적인 관념을 신체적인 구체적인 장기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추상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가운데 어느 부분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남성성을 많이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자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긍휼 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자궁, 그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 자궁 속에서 생명을 따뜻하게 보살피며 보호하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와 같이 대해 주시는 것을 히브리 언어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긍휼을 따라 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의 범죄가 그에게 수치심을 주고 그가 그 범죄함을 인정할 때 그에게 많은 불명예와 또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두려움과 또한 근심에 휩싸일 수 있지만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를 가지고 회개의 자리를 나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깊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삼중으로 다른 언어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을 없애주시고 또 나의 이 잘못을 똑같이 개역성경의 죄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잘못을 맑게 씻어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여기 사용되어진 페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역적인 의미를 뜻하는 것입니다.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왜곡된 것, 그것이 인격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왜곡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타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표적을 겨냥하고 뭔가를 던지거나 활을 쏘았는데 그것에서 벗어나거나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다른 표현들이지만 결국 우리의 죄를 표현하는 세 가지 다른 의미들을 통해서 내 죄가 우리의 왜곡된 본성과 판단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우리의 성향과 의지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정해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고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의미하는 세 가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총체적인 잘못을 그가 인정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도 세 가지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먼저 어떤 더러운 것을 닦거나 지울 때 쓰는 표현처럼 그것을 없애주십시오. 옷을 물에 빨듯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리고 용광로에서 금속을 녹여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또는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세 가지 표현, 자신의 죄를 온전히 망라하는 철저하게 인지하는 죄에 대한 세 가지 표현,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세 가지 표현을 그가 언급하며 이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삼중의 고백들은 철저함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죄의 은총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가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히브리 언어에서는 동사 속에 주어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인칭대명사를 밝히는 것은 그것을 더욱 특별하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라고 하는 목적어가 도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이 주어가 다시 한번 강조되면서 내 죄악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음부터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악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분노할 만큼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지적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죄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죄로 인해 어두워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이 그것을 다윗 앞에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그의 죄악을 드러내었을 때 다윗이 왕의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자신을 정당하기 위한 합리화와 변명을 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가 그 죄를 하나님의 지적을 통해서이지만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엄중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 그것에 거슬러서, 그것을 대항하여, 그것이 항상 내 앞에서 나를 거슬러서 나를 고발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책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잘못은 분명히 밧세바에 대한 것이요, 우리아에 대한 것이요, 분명히 타인들에 대한 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왜 다윗이 여기서 지금 그와 같은 것을 언급하지 않고 주께만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는가? 자칫 이 표현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미래한 같은 영화에서 나왔던 왜곡된 죄에 대한 모습, 그가 저지른 잘못의 피해자들에 대한 잘못에 대한 깊은 뉘우침,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피상적인 죄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을 이것과 연관시킬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다윗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뒤에 14절에 보면 피 흘린 죄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자기의 죄 속에 그 있었던 피 흘림의 피해에 대해서 그가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죽기만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의 심각성과 파괴성과 어둠을 직시하고 직면하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죄를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죄를 질병으로 환원시키고 있습니다. 죄를 다른 개념들로 치환하고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법정에서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주체로서의 능력이 결여된 사람이라고 판정된 사람들입니다.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같은 사람. 당신에게는 죄책을 묻지 않겠다. 그것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상당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 만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한편 하나님께서 전제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상대화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1차적으로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그들에게 저질러진 죄임에 틀림없지만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직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무시와 하나님의 어떤 속성에 대한 분명한 왜곡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행한 악은 주의 목전에서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악을 행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은,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순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 속에서 잊어버리거나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눈이 없으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이 앞을 보실 수 없는 분인 것처럼 간주하거나 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젓이 악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장님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것을 거스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소욕과 내 뜻대로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의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하나의 행위도 악한 것이지만 그 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도전과 거역과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반응들이 우리 안에서 먼저 진행되지 않고서는 죄가 저질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그의 죄의 궁극적인 모든 잘못의 지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깊이 닿아 있다는 것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다뤄갈 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회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태도가 이 시편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죄를 가볍게 만들고 싶어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되 가볍게 지고 싶어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하기를 원하고 변명하기를 원하고 빠르게 우리를 의롭게 둔갑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와 같은 태도를 버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자체가 우리의 자기중심성과 교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면 그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그 근본적 태도들에 대해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자기 판단과 자기 주장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우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과 심판 안에서 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적당하게 그것을 타협함으로써 내가 누군가보다는 더 낫다는 상대적 수준에서의 자기 의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인정했기에 절대적인 의로운 선언은 내가 하거나 또 다른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그 죄 속에 끊임없이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가 이미 그것을 합리화하고 그것을 적당하게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두둔해주고 나를 편들어주고 내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완화해주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야단치지 마시고 그냥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며 다윗이 인정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훼손을 일으킨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보이는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보여야 할 반응은 그 모든 것이 진정 잘못되었음을 고백할 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와 처분에 있어서 나를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 중에서도 피고는 형에 관한 선고를 받을 뿐 자신이 그것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가 변호할 수는 있지만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재판장입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온전히 맡기겠습니다라고는 태도를 갖는 것, 쉽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씨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이 사건 뒤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그와 같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녀가 생명을 잃는 그 일들을 경험하며 그가 온전히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되 하나님의 그 처분 앞에 모든 것을 맡겨놓은 채 완전히 엎드려 있으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완전히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의 철저한 인정은 그 죄의 깊은 뿌리에 대한 발견과 고백과 인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물론 그가 잘못을 한 것은 그가 성인이 된 어느 시점이었지만 그러나 그한 번의 행위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저지를 수 있었던 자신에 대한 심각성을 그가 추적해 가다 보니 자신의 존재 전체 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무서움을 그가 발견하고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이 없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룩한 열망,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들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적도 없는 것을 스스로의 자원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고 거룩하게 품을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피난해 가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신 자를 그의 손으로 죽이지 않으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존했던 사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타는 소호지가 있어서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에 가장 안정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던 시기에 그토록 반복적으로 그에게 돌이킬 만한 거기서 스톱할 만한 그러한 과정들이 몇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반성하고 돌이킬 계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히려 더 고의적으로 악랄하게 범죄의 자리로 깊이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다윗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이것은 그 한순간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내 행위가 악했다라는 수준의 문제로 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깊은 곳에 언제든 나를 엄습해 볼수 있는 죄악의 깊은 뿌리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다윗이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교양과 예의와 또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의 이목과 이런 것들, 체면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적당하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행위의 모습들이 과연 우리의 깊은 죄악의 본성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에 빠질 때, 우리가 죄악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 한순간 그 하나의 잘못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 존재의 깊은 뿌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무서움을, 죄의 심각한 파괴성과 언제든 우리의 삶을 삼킬 수 있는 죄의 어둠의 깊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적으로 그의 출생에, 아니 그의 잉태의 순간까지를 거슬러 가며 그의 존재 전체가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함을 원하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기까지 그가 범죄한 뒤에 꽤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만큼은 그의 마음속에 진실함을 품고 지내지 못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진실함이 있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 우리가 진실을 함께 우리 마음에 담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지혜가 담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다른 무언가를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담고 있어야 할 것들, 참된 진실함과 온전한 지혜를 몰아내고, 죄는 우리를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죄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어리석은 삶의 자리로 점점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특별히 두 가지 경우에 정결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그와 같은 도구인데, 나병 환자가 정결해졌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을 때나, 또는 죽음, 시신 내지는 죽음과 관련해서 부정하게 된 자를 정결하게 할 때 이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자신이 영적으로는 나병 환자와 같고 죽음에 처한 자와 시체와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로부터 나를 씻어주신다면 내가 희게 될 텐데 눈보다도 희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의 무서움을, 죄의 파괴력을, 죄의 심각한 뿌리의 깊이를 보았지만, 그러나 이 시를 시작하며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 또한 그는 동시에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너무나 깊고 어둡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면 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눈보다 희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우리가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게 될 때 그 죄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죄는 심각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회복의 능력은 그것보다 훨씬 깊고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쓰린 씨름을 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뼈가 꺾이는 고통, 죄로 말미암아 그가 이런 마음의 고통, 어쩌면 그의 환경이 그에게 가져다주는 신경이 손상되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신다면 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즐겁게 드리라고 그는 기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잘못, 내 죄를 누군가 알고 있을 때 공동체 속에 그 사람이 있는 자리 우리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사람과 시선이 마주치는 것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하물며 무소부재하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가 상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특별히 내가 내 앞에서 늘 직면하고 있는 이 죄를 하나님이 그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그가 끊임없이 직면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 내 죄에서 얼굴을 돌이켜 주시고 내 죄악을 지워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소극적인 죄로부터의 면제, 죄가 씻겨지고 지워지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인 갈망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다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셔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가져다 준 심각한 상실과 기회 비용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얻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떠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조금 가져다 주면서 얼마나 엄청난 것을 빼앗아 가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차단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죄와의 씨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은혜, 그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내 육신의 생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자를 맛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자를 맛볼 수 없는 생이라면 저는 그 삶을 포기하겠습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 주의 성령이, 구약에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그는 왕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성령의 친밀하신 동행하심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좋았나 하는 것을 그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거두어진 영적 어둠의 상태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즐거움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은 너무나 크고 엄청난 것을 잃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했고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그 자원하는 심령들,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품게 되었을 때더 이상 그의 마음 속에 온갖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시들을 빚어내었던 그 자원하는 심령이 말라버렸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비참함인가 하는 것을, 깊은 쓰라림인가 하는 것을 그는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개인의 삶의 회복, 변화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내 삶의 영역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전하고 가르치겠다고, 내가 돌이켜진 것처럼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혼 안에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경험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그것을 극복하는 영적인 변화인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져다 줄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와 관련해서 다윗처럼 진지하고도 근본적인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회복을 경험하고
자신의 영혼 속에 부인할 수 없는 새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야 할 것입니다.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자신을 피 흘린 죄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된다면 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선포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지금껏 그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의 창작력이나 자신의 감흥으로 비롯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케 한 일이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신의 입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노래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제 내 입술을 열어주신다면, 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되겠고 그 찬송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를 전파하겠다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모든 제사를 깡그리 부정하는 고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더 본질적인 것이 빠진 제사, 그것을 대체하기 위한 형식적인 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제공함으로써, 심지어는 그것이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씨름이라 할지라도 내 선행을 통해서, 내 공로를 통해서 나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과 진노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누그러뜨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인식 자체를 다윗이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이 당연히 드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라고, 그것을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있다. 이 제사는 뭐냐? 그와 같은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을 배부르게 하거나 하나님에게 피해 취하게 만드는 이방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한 그러한 시도들이 아니라 매우 내면 우리의 중심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반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을 갖는 것, 자신의 죄로 말미암는 애통함을 갖는 것, 내가 왜 그랬을까?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인가? 통렬하게 깨닫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산산이 깨트려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짐승과 어떤 재물에 근거한 그것을 제공하는 제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멸시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뻔뻔스러울 만큼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잃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고 오히려 밀어붙이고 큰소리치는 사람을 오히려 인정하고, 그러면 오히려 꼼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는, 분위기를 역전시키는 그와 같은 처세술을 우리는 사용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 대한 자책과 자신에 대한 통한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서지고 깨트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 개인의 영적 씨름에서 공동체적 차원으로 다른 죄인들에 대한 권면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것에서 이제는 더 나아가 민족과 국가적인 차원의 회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아담이 온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의 범죄 안에서 온 피조 세계가 신음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의 범죄 안에서 그의 통치 안에 있는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삶의 사역의 현장들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가리워져 있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베풀어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더욱 굳건하게 이 온전한 성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해질 때 그에 대한 감사함을 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라고, 그리고 그때는 자신도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이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영적 침체 속에 빠져 있었던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어둠을 뚫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꿈틀꿈틀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소 속에서 느끼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우리가 보여야 할,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며 그러나 그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회복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다윗이 이 시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51편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 묵상하며 이 시 속에 담겨져 있고 녹아있는 다윗의 고백과 그의 씨름과 그의 영적인 방향성, 그의 태도들이 우리의 영적 삶에 고스란히 다운로드되어서 체화되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도를 걸으며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고 다시 쓰임받는 삶의 자리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씨름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 자신도 말할 수 없는 연약한 자리에 처해 있는 저희 자신을 발견하며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죽음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고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영적인 씨름을 통해 우리의 죄와 더불어 싸우고 저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판단과 하나님의 처분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며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의 정서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주변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진지한 씨름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안에 놀랍고 근본적인 변화들을, 새로운 은혜의 경험들을, 죄와의 관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경험하고 누리는 영적 변화들을 저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 온전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편 51편의 고백과 또한 간구가 온전히 자리 잡으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영적인 변화들을 일궈내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고백으로 또한 저희의 삶 속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를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에서 저희를 눈보다 더욱 희게 정결케 하여 주시며 저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주님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